공부해서 빠르게 나누는 공빠TV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인 상담 해드립니다. 네. 제목을 저희가 그리 올려냈죠. 네네. 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요? 개인 상담 우리는 하고 있지 않나요? 사실은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네. 또 저희는 그 업체들, 네. 실버타운 만들려고 하는 업체들은 유료로, 네. 그동안 컨설팅을 하고 있죠. 네, 몇 년 동안 컨설팅을 해왔죠.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고, 저는 그 여러분들이 저희를 잘 써먹는 방법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영상을 한번 찍자고 했어요. 그렇죠. 저희 보고 이제 개인 상담을 해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시거든요. 근데 개인 상담을 하려면 할 수 있을 만한 소스들이 있어야 돼요. 그럼요. 근데 그 소스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걸 일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답을 좀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메일을 보냈는데 왜 답이 안 오냐 막 이러시는 분들이 일부 있으세요. 제가 되도록이면 거의 다 해드리거든요. 메일에 답이 없는 것은 탈락된 질문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의미 없는 질문들을 하시면 저희가, 네. 의미 있는 대답을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이 저희 공빠TV, 공빠와 공마를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가, 그것도 무료로 그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업체 관계자분들한테는 저희를 어떤 식으로 써먹는 것이 사업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네.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네. 그럼 먼저 업체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그렇죠. 벌써 한 2, 3년 된 것 같죠? 3년. 네. 네, 3년. 저희가 실버타운을 많이 다녀보고, 저희가 처음부터 다닌 걸로 따지면 거의 한 8년,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찍으면서 다니기 시작한 것은 한 3년이, 네. 넘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저희가 실버타운에 대한 정보를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게 됐어요. 알게 되고 수집이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직원분들한테 가면, 한 곳에 가면 이제 충분히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럼, 아우, 정말 베테랑이시다. 막 이렇게 들으면서 저희가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하니까 저희가 또 베테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은 계속 자기네만 보잖아요. 그렇죠. 그 A 실버타운 안에서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만 좋은 점, 단점을 보시기 때문에 상대 비교가 잘 안 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한 20곳에서 25곳 정도를 이렇게 한 3년에 걸쳐서, 적게는 뭐 한 번 간 데도 있긴 하지만, 먼 데 같은 데는 뭐 거의 한 5번? 한 3번에서 5번씩은 거의 다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가게 되니까 이제는 그곳에 대한 속속들이 어떤 그런 사정도 알게 되고, 그거하고 비춰서 다른 곳하고도, 그렇죠. 비교해서 이렇게 문제점들이나 상대 비교했을 때 장점이라든가 단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아, 이게 우리 확실히 좀 성숙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돼요. 거기에 더해서 저희는 또 저희의 강력한 이런 뒷배경이 있잖아요. 우리 공채님들. 거기에, 맞아요. 살고 계신 분들이 저희에게 이메일이나 연락들이 오고, 저희가 방문하면 또 와서 이야기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그런 실제 운영하는 업체들한테는 말 못하는 내용들을 저희한테 해준 내용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운영하시는 분들보다 더 속속들이 아는 경우도 있어요. 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기회를 봐서 건의를 해서 좀 바꾸도록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고칠 수 없는 내용들은 굳이 저희가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서.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네. 또 입주민들이 조금 너무 이렇게 과하다고 하나?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오해도, 네.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공빠님은 또 우리 의협심이 있으셔가지고 어떤 때는 진짜 밤새워서 토론을 한 날도 있었어요. 저희는 이해관계가 없이 객관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더 저희에게 정보가 다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한쪽에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실버타운 소개하고 좋은 이야기만 하니까 뭐 너네들은 실버타운 편이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저희가 들어가려는 입장, 우리 부모님을 모시려는 입장,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 이상 객관적인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아요. 이 업체에서 오신 분들은 다들 실버타운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많고요. 실버타운의 개념 자체도 모르고 실버타운을 만들려는 분들도 많고, 좀 안다고 하더라도 안고 빠진 찐빵이라고 해가지고 이 실버타운에 들어가야 될 것이 뭔지 이런 것도 제대로 생각해보지도 않고, 실버타운에 어떤 분들이 오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도 분석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왜 우리가 컨설팅을 할 때 자료를 보내달라 하잖아요. 자료를 이제 충분히 보고 저희가 이제 각각 다 이제 좀 훑어본 다음에 저희 둘이 또 토론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만나잖아요. 그럼요. 근데 자료를 이렇게 받아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도대체 이렇게 엉성하게 해가지고 10억도 아니잖아요. 몇백억씩 왔다 갔다 하는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건가? 믿어지지가 않는 그런 자료들도 있어요. 제 느낌은 브로커들이 들쑤셔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좀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짜주고 이렇게 하면 뭐 될 것이다. 돈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거기에 다 해주면서 다 돈을 받겠죠. 이런. 네.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봐서는 계산기 두들겨 보면 수익이 나지 않는데 이 구조로 해서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저희가 볼 때는 빠뜨린 부분들을 놓으면은 이건 적자예요. 아니 그리고 비교를 하는 거를 실버타운끼리 비교한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아파트하고 또 비교를 하셔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승산이 있을 것이다. 또 이렇게 하는 또 그런 업체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것들은 최고하고 비교를 해서 자기들이 싸니까 될 거다. 그렇죠. 자기네들이 경쟁사가 어딘지를 몰라. 그죠? 그럼요. 그 이렇게 좀 벨트가 있잖아요. 네. 어디가 이제 최고고, 어디가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거 완전히 무시하고, 여기 이 소도시에서는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무조건 인기가 있을 거다. 일단은 말이 안 되는 게, 실버타운에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의 층이 전혀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실버타운은 어떻게 보면 지역 불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만 시장으로 놓고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그건 진짜 안고 빠진 찐빵 두 번째가 되는 거죠. 전국에서 올 수 있는 실버타운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전국에서 여기를 왜 와야 되는지 그 메리트가 있어야 되고 그 지역적으로나 시설적으로나 프로그램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나 다양한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저희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제 스타일이 저는 인생은 좀 솔직하고 담백하게 살자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도 잘 안 하고요. 그냥 제 손에 보더라도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생각나는 대로 그냥. 나 가끔 민망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컨설팅을 나가면 2시간 정도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저희 비용을 받거든요. 그러면은 공파님이 좀 차근차근 이렇게 좀 이야기를 부드럽게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돌직구로 이걸 왜 하시려고 하세요? 누가 하시려고 하세요? 이렇게 하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막 이러면서 막 돌직구 날릴 때는 제가 옆에서 조마조마 할 때가 있어요. 아니 이제 솔직히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누가 하느냐 지금 누가 보냈냐 당신들을 그 하려고 하는 주체 주인이 누구냐 그 사람 성향에 따라서 이게 될지 안 될지가 그치. 결정이 되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심부름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하니까 바로 물어보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희가 2시간에 하니까 1시간 하면 얼마 반값이에요 이렇게 헛소리들 하시는데 1시간 하나 2시간 하나 똑같습니다. 업체 관계자 여러분. 저희가 이 준비하는데 미팅하기 위해서 네. 그 시간은 2시간으로 제한을 두는 네. 거지 어떤 분들은 저희 1시간 컨설팅하고 끝내는 분도 있어요. 본인들이 충분히 답을 얻었기 때문에 뭐 전화로만 하고도 끝내신 분도 그럼 전화로 1시간 하고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네. 하고는 딱 만족하고 끝나거든요. 저희가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몇 시간인데 그냥 만나는 시간 때문에 돈을 깎자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사업을 안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컨설팅을 하는 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유료 광고를 이렇게 실버타운을 지어놓고 유료 광고를 해달라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모양은 실버타운인 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근데 저희가 몇 군데를 이렇게 봤더니 도저히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런 데를 우리가 유료 광고 들어왔다고 그냥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 그 참고로 쓰는 거예요. 컨설팅을 해서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무슨 의도로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제대로 만들 것인지 그리고 또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지를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지어놓고 먹튀할 업체인지 솔직히 아닌지 이런 거를 저희가 가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그걸 참고로 쓰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잘못 만들어서 그렇게 안 되는 것보다 그치. 잘 만들어서 되게 하는 게 저는 좋거든요. 저 목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실버타운 우리나라 수천 개를 만드는 게 제 목표고요. 네. 일단 케어 실버타운 같은 경우는 수백 개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1단계에서부터 이게 단추가 잘 꿰져야 되는데 한 곳이 잘못 만들어져 가지고 잘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럼 지금 잘 이렇게 붐이 타서
실버타운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네. 한 개에서 꼬꾸라지면 나머지 다 영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기왕에 만들려고 하는 거 잘 만들자 이거죠. 그렇죠. 나중에 그 고치려고 하면 돈이 몇 배 드는데 처음 단계에서부터 우리한테 와서 좀 검증을 받아라.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다녀봤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다른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 이곳을 들어가고 싶을까? 그렇지.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싶을까? 그 기준으로 보면 명확하거든요. 그리고 왜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실버타운들 중에서 했는데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것들도 그렇죠. 있고 또 새롭게 했는데 굉장히 이거는 추천할 만하고 서로 배웠으면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하시려는 이 모델을 성공적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저희 어드바이스도 하고 방향도 잡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걸 광고를 할 만한 업체인지 아닌지도 결정을 그렇죠. 하고 그렇죠. 네, 그런 저희의 속셈도 다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해서 요즘은 적절한 곳에서 컨설팅을 이제 의뢰를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업체들이 저희한테 컨설팅을 받을 때 어떤 분들이 오셔야 되고 어떻게 저희를 그렇죠.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는 무료로도 많이 했고요. 근데 정말 서로한테 의미가 없고 시간 낭비라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비용을 어느 정도 받는 게 그걸로 1차 걸러지는 거예요. 안 할 사람들은 연락이 안 와요. 연락이 안 와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하고 제가 왜 시간을 낭비합니까? 네,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공부님 제일 중요한 거 시간이라고 항상 그렇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냥 찔러보려는 분들이 있어요. 막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어때요? 그냥 이러려고 진짜 컨설팅을 의뢰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저희한테 연락을 하시는 분도 있고 밥 먹자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저희가 그러기에는 시간도 너무 없고 이런 분들이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저희가 해드리는 비용이 저는 한 5배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한 5분의 1 정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한 브로커들한테 돈 갖다 바치지 말고 제대로 저희는 그 정도 가치를 한다고 충분히 생각하거든요. 네. 저희 활용법인데 뭐 쓸데없는 걸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필요한 게 뭔지 가장 필요한 핵심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지 사소한 행정적인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우리보다 잘할 수 있는 데가 있죠. 각자 전문가가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직원들을 뽑았으면 직원 한 명한테 노인복지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한 일주일만 열심히 공부시켜서 뭐 필요한지 준비해서 그 행정기관에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한 게 뭔지 봐야지. 이런 식으로 일을 시키는 거지 그런 걸 저한테 컨설팅 해달라고 자꾸 이메일 보내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연락 주지 마세요. 안 한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업체가 저희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제 개인이 공파TV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네. 개인 상담을 할 때 네, 그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무료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근데 사실은 유료로 하더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이메일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저희는 계속 무료로 하겠다. 그걸 고집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유료로 해달라는 분이 얼마를 주실 건지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안 된다는 네.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시간과 가치에 대해서 생각이 틀려요. 그러니까 공파님뿐이 아니라 저희는 그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봐보세요. 이 집 중개해주는 공인중개사 그건 뭐냐면 본인이 다 선택을 한 건데 그걸 연결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돈 얼마 받습니까? 기본적으로 몇백만 원씩 받잖아요. 네. 뭐 몇천만 원까지 받고 예를 들면은 실버타운 같은 경우는 한 3억에서 6억 이때가 많거든요. 그 정도면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최소한 받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공인중개사보다 해드리는 게 저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에 맞는 곳을 찾아서 연결해주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알아야 되고 그분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분에 맞는 곳이 어딜까를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데 네. 공인중개사보다도 못한 그런 값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무료로 해드리고 하겠다. 말지. 그래서 그런 거고요. 저희가 후원계좌를 이제 네. 어떤 분이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사실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요즘은 뜬금없이 몇십만 원씩 막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솔직히 있어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름 석자만 있어요. 이름 석자만. 그리고
저번에 한 분은 어떤 분은 땡땡땡 사이언스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름 세 개를 알겠는데 사이언스는 뭐지? 사이언스 빌리지에 계신 분이 보내셨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10만 원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이언스 빌리지에 아는 이제 직원들이 있잖아요. 거기다 전화 카톡을 해가지고 이런 분 계시냐 좀 찾아달라 우리한테 후원금을 보내셨는데 그래도 감사하다고 인사는 드려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막 찾아보더니 자기 주민들 중에 없다는 거예요. 입주민 중에. 그래서 아 이런 분은 도대체 뭘까. 근데 이제 돈은 받았잖아요. 제가 참 그 감사한 돈인데 이름 모를 돈은 받고는 찜찜한 거예요. 그게 뭔가. 그래가지고 막 그랬는데 어제야 비로소 의문이 풀렸어요. 그 예비 입주자. 예비 입주자인데 지난번에 이 영상 보시는 분은 행운입니다. 뭐 그거 우리 그렇죠. 올린 적 있잖아요. 그 라이브 방송. 그걸 보시고 거기에 두 번째로 들어가셨대요. 사이언스 빌리지. 아니 밑에서 세 번째로. 아 밑에 세 번째인가요? 네, 마지막. 아, 그분 딴 분인가? 네, 약간... 밑에서 세 번째로. 네네.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네. 고마운 표시를 저희한테 후원을 해주신 거예요. 그 영상을 보고 사인가가 네. 거기 연구소 맞아요. 해가지고 본인이 자격이 되시는 네, 걸 그래서 아는 거야. 이제 봄에 입주하신다고 어제 이제 그 내용을 알게 됐죠. 네. 그래서 아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분은 진짜 너무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너무 마음에 드는 복음자리를 알게 해가지고 이렇게 인연이 된 게 너무나 감사해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저희도. 네. 본인이 정말 알맞은 정보를 주시고 이제 저희가 그걸 가지고 분석할 수 있게 자기가 이런 사연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자세히 알려주셔야 되는데 사실 뭐뭐를 알려주셔야 되죠? 그거 이제 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뒤에 하기로 하고요. 아, 그래요? 그 전에 이제 제 자랑을 좀 해야죠. 뭔데요? 제가 한의사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네. 제 강의 들은 한의사들만 수천 네. 명이고 제가 직접 저희 한의원에 와서 하루 종일 이렇게 한 친구들이 견학 이제 수백 명 정도 됐죠. 네. 그런데 저는 제 원칙이 그때도 그랬어요. 제 친구나 동기들도 다 돈을 받고 강의를 듣게 하고 컨설팅도 해줬어요. 그 이유가 그러지 않으면은 가져가는 게 없어요.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고 시간 낭비야. 그래서 돈을 받고 해줬고. 그래서 저는 저도 강의를 공부하지 못지않게 했어요. 근데 저는 사내에서 했고 견학도 저희 센터로 많이 왔었거든요. 전국에 아마 저희 센터로 견학 안 온 친구가 없었을 거예요. 센터장 중에는. 근데 저는 다 무료로 했어요. 네. 그랬더니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효과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아 진짜 대단하다. 와 이거 잘했다. 그리고 따라하지 못해. 가서는 똑같죠. 네. 나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험들은 그냥 유튜브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전화 공마님은 경험이 많습니다. 그쪽으로 강의라든지 컨설팅에 대해서 제가 그런 것까지도 다 구상을 해놨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는 뭐 중개해주는 그런 걸 만들어라 앱 같은 것도 만들고 그래라 그랬는데 그런 것도 기본 틀은 다 만들어놨습니다. 제 그 엑셀 파일로 다 해놔가지고 그 사람의 전 재산 그리고 월 쓸 수 있는 생활비 연금액 이걸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후보지 한 서너 개 나오도록 다 제가 다 해놨어요. 그런 네. 것까지 제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충분히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도 저희가 루트를 다 열어놨죠. 네. 메일로 주시면은 저희가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필요한 내용이다 싶으면 영상으로 다 제작을 해서 네. 설명을 드렸어요. 또 오늘처럼 이렇게 토요 라이브 시간에 오픈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내년 네, 내년 1월부터 이제 저희가 정규 그 멤버십 네. 멤버십으로 해서 이제 한 달에 뭐 얼마 이렇게 이제 가입하신 분들이 지금 계세요. 네. 뭐 차 한 잔 우리한테 네. 차 한 잔 준다. 그러면 뭐 4,900원. 또 식사 한 번 산다. 그러면 뭐 29,000원인가? 뭐 이래 가지고 네. 저희가 두 개로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에 지금 가입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그분들을 위한 별도의 이제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1월 달부터는 멤버십들만 라이브를 할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들어오셔서 인원수가 일단 많지 않으시니까 들어오는 인원이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충분히 그 안에서 상담을 다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렇죠. 뭐 그 멤버십에서 혼자서 질문하시면 혼자서 한 시간 동안 다 그대로 그렇죠. 다 같이 이제 한 시간 동안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한 시간 멤버십을 한다, 라이브를 한다 그러면 아니면 뭐 10명이 들어오셨다. 그럼 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분들이 라이브를 다 보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몇십 분 들어오실 거예요. 제 생각에. 그럼 몇십 분 들어오시면 그분들을 위한 진정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할 생각이라서 그 멤버십 라이브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과 같은 이런 라이브를 하셔도 되고
참여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장이 좀 되려면은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세하게. 네.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메일을. 그렇죠. 네, 공표를 해놨잖아요. 네, 저희 채널 이메일. 비즈니스 이메일이 있어서 그리로 이제 메일을 보내주시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참고를 해서 메일로 드리든지 진짜 필요하면 만나서 드리든지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좀 아시면 좋겠다. 그런 거는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답을 드리든지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네. 이제 이용을 할 때 저는 사실 서로 간에 룰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는 유튜버잖아요. 유튜버는 기본적으로 영상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질문을 하신 분들은 저희가 그때도 여러 번 공지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제작한다는 것에 동의하시는 분만 메일이나 질문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때 이제 지난번에 조금 안 좋은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저희가 충분히 그 여러 번 이야기를 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메일을 보내셨고. 그러고 나서 실제로는 두 팀을 만났죠. 만나서 저희가 식사 대접도 다 하고. 네, 같이 차도 마시고 네. 그러면서 이제 사진도 찍고 이러면서도 그때 두 팀이었어요. 네. 한 분은 이제 부부가 나오셨고 한 분은 남성분 혼자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부부가 나오신 분 중에 사모님께서 아 자기는 치과 의사셨는데 얼굴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 오케이. 그리고 이제 어머님 얼굴에 토끼 같은 거 이렇게 달아드리고 그렇게 이제 사진 찍고 다 했고 그다음에 또 한 분 남자분 혼자 나오신 분은 아 자기는 괜찮다. 그래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제작을 하겠다 이러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 동의를 하셨거든요. 그 지난번에 영상을 해서 다 올렸어요. 올렸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메일로. 당장 내려달라고. 내려달라고. 그래서 본인 얘기가 나가니까 모르던 뭐 친척들이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막 이러시면서 기분 나쁘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좀 살짝 당황했거든요. 다 동의를 받고 한 건데 아 왜 이러실까. 그래서 저희가 내리긴 내렸어요. 기분 나빠서 저도 내리긴 내렸는데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공파님이 그날 딱 그러시더라고요. 만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만나서 개인 상담하는 건 절대 안 하겠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댓글로도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가 솔직해서 우리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다 위험하다. 그렇게 노출하면 안 된다. 근데 뭐 위험할 게 뭐 있어. 근데 어차피 사실만 얘기하는 유튜버가 거지. 개인 채널이고 개인 이야기를 안 하면 할 이야기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저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뭐 그 저희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오신 분들한테 저희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유튜브 하지 말라는 거죠. 위험하니까 유튜브 하지 말라는 거죠. 위험할 게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게 뭐 거짓말을 말하고 네. 또 과대 광고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위험할 수도 있겠죠. 네. 나중에 저희 스타일로 보아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전문가 사용법을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변호사나 세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 써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써보신 분들은 다 알거든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전문적인 그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많은 정보를 줘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런 걸 안 주고 너네들이 알아서 해. 그러면 100점 100패입니다. 그게. 그렇죠. 바보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전문가를 안 써본 사람들은 전문가를 쓰면 다 해줄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 신도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귀신도 아닌데 내 사정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억울한 게 뭐고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지를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대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찾아서 해주는 거죠. 네, 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는 전문가 쓰는 게 엄청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네. 예를 들면 세무사 같은 경우에 봐보세요. 우리가 그 상담료 한 몇십만 원 아끼는 것보다 상담료 몇십만 원 주고 우리 가지고 있는 세금 관련된 부분들을 정확하게 캐치했을 때 수억 원을 절약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들 비슷한 수준의 그 정도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더라도 세무사한테 자문을 구하는 이유는 저희가 빠뜨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빠뜨리는 부분 때문에 수억 원이 날아갈 수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그런 것들을 챙겨주는 거예요. 네. 저희는 상담하고 돈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저희도 비슷하게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 상담 해드립니다. 지금 핵심이 남았습니다. 네.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그 비즈니스 메일 아까 올려드렸죠. yyr9681 네이버.com. 네. yyr이 제 이름이에요. 유영란. 유영란. 그래서 약자만 yyr이고요. 제가 9681을 좋아합니다. 9681. 그리고 그냥 네이버.com이거든요. 네. 그래서 글로 보내주시면 저희 비즈니스 메일이라 공반님과 저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보는 메일이에요. 그냥 보내시면 안 되고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잘 이렇게 적어 놓으셨다가 이 내용을 적어 주셔야지 답장을 해드리든지. 그렇죠. 영상으로 만들어드립니다. 네. 첫 번째, 본인의 경제력을 자세하게 정리해 주셔야 돼요. 전체 재산. 그렇죠. 총 재산. 순자산을 말합니다. 네. 빚 빼고. 대출 빼고. 그리고 뭐 자식들한테 빌려준 돈은 적지 마세요. 그 어차피 못 받으실 거잖아요. 내가 쓸 수 있는 내 돈, 내 돈만 하시고, 그 다음에 매달 쓸 수 있는 돈. 내가 국민연금 얼마고, 뭐 개인연금 얼마고,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가용할 뭐, 수 있는 돈. 뭐 한 달 뭐 월세 들어오는 게 얼마고, 있으시면. 이런 거 해가지고 한 달 얼마인가. 내 쓸 수 있는 돈. 이 금액을 첫 번째, 그걸 적어주셔야 되고, 두 번째, 가족 관계를 좀 상세하게 적어주세요. 네. 부부인지, 아니면 혼자신지, 자녀들은 얼마나 두셨는지, 자녀들은 어디에 사는지, 자녀들 직업은 뭐고, 자녀들은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고 있는지, 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랑 연관되는 곳을 소개해드려야 돼요. 자녀들과 가까이 이렇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래야 또 편하시고. 그렇죠. 자녀들도 또 가끔 다녀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한테 이메일로 물어보신 분들의 저희 90% 이상이 본인이 혼자 되셨는지 부부인지를 이야기를 안 하셔요. 저희가 귀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근데 본인은 혼자니까 당연히 혼자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쵸. 부부가 들어오는지 혼자 들어오는지를 네. 알아야지 거기에 맞춰서 하니까 이런 가족관계. 세 번째는 건강 상태. 본인이 이제 지병이 있으신지 아니면 드시고 있는 약이 있는지 그리고 걱정되는 가족력이 있는지 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의 건강 상태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세 번째 건강 상태를 꼭 적어주셔야 되고요. 이것도 자세하게. 네 번째는 종교를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네. 이 우리나라 실버타운의 70%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종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알려주시지 않으면 나중에 갔다가 나오시게 됩니다. 본인의 종교와 타 종교 수용 여부. 그렇죠. 이게 중요할 수 있는지 거예요. 없는지. 네. 다른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내가 안 된다. 이 사람들하고는 상대를 안 하겠다. 그럼 예를 들면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실버타운만 네 곳이거든요. 그럼 빼야죠 일단. 만약에 천주교를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를 알려주셔야 되는 거고 네. 다섯 번째는 취미 여가. 희망하시는 네. 나는 아이 들어서 이건 꼭 하고 살고 싶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걸 알려주셔야 됩니다. 저기 청심빌리지에 갔다 올 일이 있어서 네.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니까 그 경기도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분인데 파크골프 때문에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남자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기 평생 파크골프 치면서 이제 남은 여생을 마치고 싶다. 근데 여기는 밤에도 칠 수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또 자기의 취미 생활이 중요하거든요. 노후에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본인의 희망사항. 나는 어떻게 노후를 살고 싶고 어떤 곳에서 살고 싶다.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셔야지 그나마 뭔가의 기초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한 90%는 저희한테 메일을 안 보내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으로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네. 이렇게 싹 정리해 주신 다음에 본인이 생각하는 후보지 세 곳 1순위, 네. 2순위, 3순위를 적어주시고 왜 이곳을 1순위로 선택을 했는지. 했고 이곳의 장단점 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곳을 딱 선택하지 못한 이유 이런 것까지 딱 적어주시면은 네.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뭔가 누군가한테 상담을 받을 때 제가 이거를 부동산 컨설팅을 저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이럴 때 어디 사면 좋아요? 이거는 아닌 거고 내가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됐을 때 1번, 2번, 3번 정도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럴 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죠. 이게 진짜 전문가의 그 도움을 얻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전문가 활용법입니다. 네. 그 한 1%를 더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백만 원씩 내고 가서 컨설팅을 받는 거예요. 네. 부자들은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돈 쓸 줄 아니까 부자가 되는 거고 전문가를
활용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네. 저희한테 지금 재테크 막 이야기 해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해드리긴 할 거예요. 약속을 드렸으니까. 근데 저희는 나중에 투자를 할 때 전문가를 활용할 겁니다. 네. 차라리 돈 주고 전문가 활용하는 게 우리가 다 알고 있더라도 거기에 부족한 1%를 채우는 게 전문가 활용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모르면 전문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기당하기 십상이거든요. 네. 부동산 쪽은 특히 더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선생님, 나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을 고르려면 내가 알아야 돼요. 네. 공부를 해야 돼. 안 그러면 다 사기당하거든요. 근데 이제 공바TV를 일단 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뭐 사기칠 일은 없겠지만 그렇더라도 저희를 잘 활용하시려면 본인이 공부가 좀 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저희가 하는 말을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세한 것들을 쭉 이렇게 적으셔서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이제 적합한 상담을 할 수가 있고요. 썸씽 군님, 상담을 드리고 채택이 되면 출연해서 영상을 찍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닙니다. 저희가 봐서 만나 뵙고 식사 대접하고 그런 건 해드릴 수가 있는데 원하시면 네. 간혹 이렇게 출연하고 싶으신 분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나오셔서 출연하셔도 되고 네. 나와서 또 얼굴은 공개 안 하고 나오고 싶다 그러면 얼굴 빼고 네네. 또 목소리만 나와도 돼요. 네,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크리스마스 전에 저희가 네. 한번 또 같이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되어서 더 뜻깊었던 것 같아요. 재미있는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혀가 좀 느끼해. 다시 한번 해피 뉴 해피 뉴 이어 공부님.